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6분 정도 거리 같아요. 일단 지상층이고요. 불을 다 꺼도 그렇게 뭐 어둡지는 않습니다. 가격은 지금 1000에 40이고요. 500에 45도 됩니다. 그래서 깔끔하면서 역에서 가까우면서 넓이는 무난한 그런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야, 안 빠져. 그래서 옵션은 전자레인지까지 있고요.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3m 30 나오네요.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 30 나오고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2m 40 나오네요. 방 크기는 이렇게가 길어서 저는 요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화장실도 일반 원룸에 있는 화장실 크기고요. 창문도 큰 편이고 요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. 여기 이 요 방 호수가 보통 이렇게 침대를 요렇게 이렇게 두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좀 긴 편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가 1m60이니까 퀸 사이즈 침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크기가 됩니다. 물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작지도 않고 아마 1000에 40 정도로 아마 이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일단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금 3.5층? 3.5층인가? 3층인가 4층인가 헷갈리네요. 호수는 400대 호수인데 요게 계단 올라오면서 나도 그걸 그냥 막 올라와서 모르겠네. 아무튼 요거는 나쁘지 않으면 연식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은 편이고 넓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